김정곤의 전기 이야기의 김정곤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자기 유지 회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동제어, 즉 FA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되먹임 제어와 그리고 두 번째 시퀀서 제어가 있고요. 되먹임 제어는 피드백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즉그 회로의 입력과 출력 사이에 피드백, 되돌리는 부분이 있어서 입력치와 출력치의 어떤 수치, 그 수치에 대해서 정정하는 회로를 되먹임 제어라 하고요.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제어의 각 단계를 되먹임 없이, 피드백 없이 일정하게 진행하여 나가는 회로를 시퀀서 제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두 가지 요소 중에서 이 회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기 유지 회로가 되겠고요. 자기 유지 회로는 푸시 버튼 등으로 순간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입력 신호가 제거되어도 없어져도 릴레이, 즉 계정기의 동작을 계속적으로 지켜주는 회로, 유지하는 회로. 이것이 자기 유지 회로가 되겠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퀀스 회로의 기본이 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 자기 유지 회로를 구성하는 이유는 공급 전원이 무단으로 차단된 후에 재공급되는 경우에 회로를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 유지 회로를 실무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유지 회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시퀀서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배선종 차단기고요. 그 밑에 있는 게 퓨즈가 되겠습니다. 지금 도면상에 보시면 RY01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PB01, 푸시 버튼 PB01과 푸시 버튼 PB02가 있고요. 그 위에 PL01A 바이로테일 램프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보시게 되면 PB02를 누르게 되면 RY01 릴레이가 동작을 하면서 A 접진이 붙기 때문에 바이로테일 램프에 불이 들어와 있죠. 버튼을 눌러서 버튼을 떼어도 이렇게 자기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은 자기 유지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B01을 누르게 되면 비접점을 누르게 되면 회로가 복귀대로 되어 있습니다. PB01을 눌러보겠습니다. 소고되는 것을 아시겠죠? 다시 한번 PB01을 누르게 되면 릴레이가 열어대면서 바이럴 램프에 불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게 자기 유지 회로가 되겠습니다. 다시 PB01로 소호를 시키겠습니다. 이상 자기 유지 회로에 대한 실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